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흔히 부인암이라 불리는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은 보통 40세 이상 결혼한 여성들에게 생기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출산 경험이 없거나 미혼의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대표적인 부인암과 부인암 치료에서 주목받고 있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인암과 여성암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여성에게 생기는 암을 여성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남성암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인암은 여성암 중에서도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요. 부인암 하면 중년 이상의 결혼한 여성에서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출산 경험이 없는 20, 30대 젊은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궁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에 발생하는 난소암이 대표적인 부인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체부에 발생하는 욕정이라는 암도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부인암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은 자궁 아래쪽 질과 연결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암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흔한 여성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5만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받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속해서 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도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합니다. 고위험군 바이러스 중에서도 16번, 18번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 후 생기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전암 단계가 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면 조기에 발견하여 5분 정도 걸리는 자궁경부 원추적 제술을 시행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난소는 자궁 바깥쪽 좌우에 한 개씩 위치하는 달걀 모양의 신체 기관이죠. 난자를 보관하고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난소에 생긴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는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시피 해 발견이 어렵고 다른 부인암에 비해 진행이 빨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인데 BRCA라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더 잘 생기는 편입니다. 난소암의 80% 이상이 상피선 난소암인데 배란이 되면서 난소 표면에 생기는 상처가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임신을 여러 번 하거나 피임약을 복용하면 배란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인 자궁내막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부인암 중 가장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흔히들 자궁내막암 하면 미국 등의 많은 선진국형 암으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자궁내막암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발생률이 증가하는 여성암입니다. 비만 등의 이유로 배란이 잘 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황치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작용이 주로 되면서 자궁내막 증식증이 유발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궁내막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암은 불규칙 출혈이나 생리 과다 등의 이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대부분 초기에 수술하게 되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 30대 여성에서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궁경부암 역시 매년 30세 미만의 여성 약 2천여 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고 20, 30대에선 발병률이 감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성에게서 부인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가 늦은 초혼과 출산, 여성 호르몬, 비만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서구화된 식생활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가장 활발한 가임 기간인 20, 30대 여성이 부인암 수술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부인암이 초기에 발견된 경우나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범위를 최소화하여 가임력 보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어 최근 선호되어 왔습니다. 다만 진행된 난소암이나 진행된 자궁경부암에서는 아직 개복수술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최근 보고에 의하면 4cm 이하의 일기암이 아닌 경우 개복수술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복강경은 과거 불임수술에 흔히 사용되던 수술 방법입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복부에 0.5에서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서너 개 정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수술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복강경 수술이 더욱더 진화해 최근에는 단 하나의 구멍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까지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점은 미용상 흉터가 적다는 점과 수술 후 수술한 조직을 몸 밖으로 제거할 때 비닐백에 담아서 제거하기 쉬워 일반 복강경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궁 근종이나 난소 종양을 잘게 부수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에 파편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 안전합니다. 단점은 수술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숙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의사가 시행하게 되면 단일공과 일반 복강경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비침습 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 부인과 질환에서부터 난소암 등 부인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과에서도 맹장수술과 담낭절제술 등에서 시행되고 비뇨기과에서는 신장절제술 등에서 적용되는 등 다양한 질환의 수술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이나 초기 자궁경부암은 이미 복강경으로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고 단일공 복강경도 가능합니다. 부인암 외에 난소종양이나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모든 부인과 수술은 단일공으로 가능합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이전 복강경 수술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단일공으로 시행된 추세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감염률이 더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감염률은 수술 상처 크기, 복강이 공기 중에 노출된 정도, 수술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오히려 감염률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먹는 피임약을 꾸준히 먹으면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5개월 이상 단기간 복용해도 난소암의 40%, 자궁내막의 50% 이상을 발병 낮출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50, 6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소암의 고위험군 여성의 경우 피임약을 2년 이상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궁과 난소를 지키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가임력을 보존하는 치료는 대부분 암의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데요. 가임기에 부인암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 전 난자를 미리 채취해 동결 보존하는 등 재발이나 치료 실패 시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고 있고 단일공 수술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인암 수술에서도 진행된 암이 아닌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된 난소암과 4cm 이상의 초기가 아닌 작은 경부암은 개복 수술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강경과 단일공 복강경은 의사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부인암은 엄밀히 말하면 여성 생식기 암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암은 중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의 여성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부인암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는 예방하기가 어려운데요. 생리불순이나 이상출혈, 원인모를 소화기 증상 등이 보인다면 산부인과를 찾아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